인천대학교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프론트의 홍예담입니다. 오늘 세 번째 릴레이 인터뷰 주인공은요. 이용수 선수의 지목을 받은 이주원 선수입니다. 네, 이주원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천대학교 27번 왼쪽 윙 21학번 이주원입니다.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주원 선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최근 근황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 한 6개월 정도 쉬다가 인천대 와서 운동을 했는데 좀 빡세더라고요. 운동이 계속 못 버티고 다쳐가지고 쉬다가 얼마 전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부상 회복은 되신 건가요? 네, 다 됐죠. 다행이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릴레이 인터뷰 공식 질문이죠. 축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방과후를 했거든요. 네. 방과후 했는데 감독님이 축구하라고. 근데 엄마가 절대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편지 썼어요. 엄마한테? 네, 축구 시켜달라고. 그래서 결국 테스트를 보러 갔는데 클럽팀 저뭐 취미반 하라는 거 엄마 아빠랑 저 셋 다 이제 XX도 나가가지고 그럴 거면 그냥 학교 축구 가라고 그래가지고 축구부 시작했죠. 4학년 때부터. 그리고 6학년 때 그 팀을 만났어요. 그 클럽팀을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그때 세 골 넣고 5-0으로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세레머니로 감독님 앞에서 좀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축구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가장 아찔했던 순간을 하나씩만 뽑으신다면 어떤 순간인가요? 그 요한이가 인터뷰할 때 여기 나오겠죠? 저, 네, 여기 나와요. 저 뜨더라고요. 그거 하이라이트 그 마지막 태클이 전데 솔직히 안 될 줄 알았지만 열심히 하는 척이라 해야 돼서 태클했죠. 근데 그 다음 연대 바로 저희가 우승했거든요. 같은 대회에서 우승을 네. 했어요. 8강에서 요한이네가 진 팀이 저희가 4강에서 6-1로 이겼죠. 그러면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경희대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습게임 뛰다가 드리블 하고 있었는데 그 경희대 형이 엘보 찍은 거예요 저한테. 어디를 맞았죠? 턱을 맞아서 그래가지고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기절해서 발작하고 있었는데 그 경희대 선배 형이 혀 뽑고 살려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학교 가니까 이제 다 지가 살렸다고 저는 기억이 친구들이? 안 나. 네, 저는 기억이 안 나니까 네. 특히 광인이라고 끝까지 지금까지 그래요. 자기가 생명이 끝까지 생색이 되는 거예요? 네. 광인 친구도 지금 축구 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포르투갈 2부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멀리 있는 광인 친구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보낼까요? 일단 광인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이 강인 말고 이 광인이거든요. 광이에요, 광. 광인? 네. 그래서 광인이가 혼자 포르투갈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적응 못할 줄 알았는데 뭐 연락 오는 거 보니까 거의 현지인이더라고요. 하는 행동이 네. 그냥 바로 적응해버리더라고.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죠. 그래서 한마디 해주세요. 축구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가지고 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기대할 테니까 한국 오면 놀러 가자 했으니까 이번에 5월 달에 오면 같이 놀러 가기로 했어요. 빨리 와라. 네, 또 저희 두 분의 우정을 저희 프론트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주원 선수가 앞서 소개한 것 같이 21학번이지만 21살이에요. 네. 반수를 하신 거죠? 네. 반수를 결심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관동대 때 일단 가는데 3시간 걸려요. 그래가지고 너무 멀고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서 감독님한테 말했어요. 찾아가서. 그래서 저 반수할 건데 기다려 주실 수 있냐고.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감독님도 저보고 조금 나가서라고. 그래서 짐 싸고 그 다음날 바로 나갔죠.
네, 또 주원 선수 힘들게 인천대에 왔잖아요. 네. 나는 인천대에서 이런 선수로 성장하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감독님이 맨날 웨이트하라고 하시는데 네. 그래서 웨이트 빡세게 해서 아마다 트라우레 같은 선수가 되려고요.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원 선수의 룸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현재 일기숙사에 살고 계시죠? 네. 주원 선수는 어떤 선수들과 함께 방을 쓰고 있나요? 저 용수랑 태원이 형하고 쓰고 있어요. 또 용수 선수와는 한 학번 차이가 나지만 동갑이잖아요. 네. 그러면 친구로서 생활하면서 이런 건 좀 고쳐줬으면 싶다 하는 게 있나요? 네, 요즘에 일단 패션에 눈을 떴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눈 감은 것 같아요. 다시 눈을 감았다? 네, 다시 눈을 감았어요. 제가 입혀주고 싶을 정도로. 또 음악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스피커 샀다고 이제 네. 좋아가지고 뭐만하면 노래 엄청 크게 틀고 하는데 뭐 이상한 막 처지는 노래 들어가지고 옛날 노래. 또 저번 인터뷰 보니까 용수 선수가 기타를 좀 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기타 한 번도 안 쳐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더 잘 칠 것 같아요. 맨날 유튜브 보고 뭐 배운다고 뭐 하는데 제가도 잘 칠 것 같던데. 그러면 현재 3학년인 선배 박태건 선수는 어떤가요? 태건이 형은 아무도 못 건드려. 이유가 뭐죠? 무서우신가요? 좀 센케예요. 또 제가 듣기로는 주원 선수와 태건 선수가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들었어요. 네. 태건 선수는 고등학교 때도 무서운 선배였나요? 고등학교 때가 더 심했죠. 고등학교 때는 저희 또래 애들이 다 태건이 형 눈도 못 마주치고 막 아무도 못 건드려. 오. 그 게임도 안 하고. 아 그냥 뭐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것도 네. 안 하고 훈련만 진짜 하시는. 네, 훈련만 하고. 근데 인천대 와서 보니까 게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건이 형이 조금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또 많이 좀 좋아졌어요. 영등포 공고에 또 전설 썰이 또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박태건 선수 관련해서. 저 1학년 때부터 전해 내려온 썰인데. 태건이 형이 저희가 11시에 자는데 코치님이 들어왔는데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난리 났죠. 한 명 탈출했다고 다 찾으라고. 근데 운동장 가니까 태건이 형이 혼자 콧나두고 운동하고 와. 있었어요. 아, 대단하다 했죠. 진짜 자기관리의 끝판왕이네요. 그럼 혹시 박태건 선수가 롤모델? 아니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아 대단하긴 한데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그러면 주원 선수의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제 롤모델 두 명이에요. 일단 승재 형하고 네. 기안팔사. 일단 승재 형 여기 띄우고 승재 형은 진짜 이게 신기한 게 제가 중학교 때 4강에서 백마중학교로 하는데 10번 와 진짜 잘한다 해가지고 제가 좋아했거든요. 백마중 그냥 10번에. 백마중 10번 형을 네. 네. 근데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성호랑 저랑 재용 형이랑 승재 형이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중학교 때 얘기가 나왔어요. 그 제가 백마중 10번 개잘하는데요 이랬는데 그게 승재 형이었어요. 그래서 완전 롤모델로 정했죠. 와. 그럼 기안팔사는 도대체 어떤 면 때문에 롤모델이 된 건가요? 기안팔사 사는 게 멋있잖아요. 제가 나 혼자 산다를 보는데 네. 그냥 걱정 없이 조금 생각도 네,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고. 아 그렇게 살고 싶다. 네, 저도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제 저희가 프론트 인스타그램에서 주원 선수에게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원 선수가 정말 인싸인 게 질문이 총 32개가 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정상이 없어가지고 진짜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1번부터 32번까지 번호 두 개를 뽑아주시면 되는데요. 10번 이상한 거 아니죠? L 언더바 SAEHAN 얼굴에 바른 건 비비크림인가요? 아유, 제품 홍보예요 제가? 이제 포멘트라는 로션인데 얼굴이 하얘져요. 놀러 갈 때 많이 바르죠. 여기 포멘트 한 것 같아요. 포멘트 지금 포멘트 홍보 이제 광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포멘트.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호 뽑아주세요. 저 27번 제 번호. 27번. 네. 언더바 HAE 언더바 CHANG 주원이 여자친구 두 명이라는데 맞나요? 정해창이네요. 아직도 두 명인데 아 장난이고 제 여자친구 없어요. 여자친구 두 명이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뭔 소리야 오해다. 오해죠.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인스타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와 릴레이 인터뷰 진행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저 이런 거 잘 못하지만 재밌었고 네. 제가 한번 홍보할게요. 인천대학교. 어떤 홍보를 하실 거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네, 이제 마지막으로 주원 선수가 다음 릴레이 인터뷰 주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 딱 봐도 알 거예요 누군지 자기도. 누구죠? 조성우라고. 조성우 선수. 네. 성우 선수를 픽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우 인천대에서 제일 친하기도 하고 뭐 거의 집착이 여자친구인데 제가 연락 한 좀만 안 봐도 막 전화 오고 난리 나는데 막 삐지고 혼자 너 언제 그렇게 했다 맨날 이러는데 성우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성우 뽑았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2주 뒤인 5월 4일 조성우 선수의 인터뷰와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축구부 프론트 인프론트 홍예담 이주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